수사 의무문에 쓰여서 중요하게 여길만 하다라는 뜻의 고유어 형용사입니다. 그 일은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야.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고민을 하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수롭다 해서 대수는 보통 부정문이나 의무문에 쓰여서 대단한 것을 뜻합니다. 성공만 하면 이까진 일은 대수도 아니다 라든지 그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정 따위는 대수도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대수롭지 않다와 관련된 속담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때 묻은 왕 사발 부시듯 이런 말은 때가 묻은 큰 사발을 물에 부시듯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린다는 뜻인데요. 대수롭지 않은 일을 크게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부시다는 그릇 따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더란 뜻의 동사인데요. 이것을 부수다로 잘못 사용할 때도 많으니까 유의해야겠습니다. 또 소매 채어도 발가락이 깨진다란 속담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매 차이고도 발가락이 깨진다는 뜻이니까 굳은 일이 생기려면 대수롭지 않은 일로도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땅 파다가 은 얻었다는 대수롭지 않은 일을 하다가 뜻밖의 이익을 얻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혜영이었습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